와, 나무껍질. 개같은 겜. 해즈 디스 게임. 디스 이즈 게임. 배가 고파졌다. 까까. 걔 노다. 너무 no answer. 날 뛰어라, 디펙트. 크크, 날 뛰어주지. 아니, 아니, 이게 개미냐? 아, 10장 들어오지. 굿. 아이고, 역학님. 유하신 분이 오셨네. 아이고, 역학님. 귀하신 분이 오셨네. 최근에 치코 15 연패하다 그랬는데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. 중님도 결함 그 자체 빨리 클라고 보라색 맛으로 힐링 가시죠. 보라색 맛 났어. 감사합니다. 사일런트 디펙트는 확실히 답이 없는 게 맞는 것 같다. 그냥 오늘의 운세임. 나이스. 밀제 포션 안 먹어도 이기겠는데? 이 정도로 떴으면.
나 껌먹었으니 이제 소주각인가. 아주 좋소. 퍼펙트. 저를 퍼펙트라 불러주시겠어요? 섬탑의 쓰레기. 평영으로 룬피 소환술에 성공합니다. 또 얘네들이야. 오늘 얘네들한테 진짜 오지게 눈이 맞았다 진짜. 다 좋은데, 그래도 터보가 제일 좋겠다. 아, 저도 베개를 줄 수도 있지. 트래쉬 게임이 트래쉬 게임 했을 뿐. 인공물 좀 주십시오. 신뢰가 안 된다면 인공물 하나만 사주십시오. 명중. 더 많은 파워. 왜 디펙트는 이렇게 나약해서 엄청 많은 파워 카드가 필요한 걸까? 자고 엘리트 하나 더. 디펙트는 너무나도 강해서 엘리트를 더 잡을 수 있다. 디펙트는 엘리트를 그저 유물 셔틀로밖에 보지 않는다. 아프다. 왜 엘리트보다 얘네들이 더 아프지? 첨탑은 엘리트 위주의 사회가 아니군요.
뒤저 읽어? 교본? 아니, 교본 메아리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? 게임 길고. 오우 쉣. 이거 자는 건 말도 안 된다. 닐리야. 하긴 닐리도 디펙트 카드에서 골라오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. 서지 편향을 두 번이나 하게 해주는 깐유물 게임 길고. 단점 게임 길어짐. 장점 모든 것. 닐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. 아니, 아니, 어씨, 큰일 날 뻔했네.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?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. 소코마데다. 전타 들고 가야 될 것 같지 않음? 커피 베개. 뭐고 헬로월드 두 개 미쳤나? 룬피 헬로월드 어쩌라고? 쓰레기 게임. 아, 또 질 것 같네. 아, 이거 아우, 보초떡으로 나오냐. 판도라의 상자에 온갖 쓰잘데기 없었던 온갖 씨잘데기 없는 거 들어있는 거는 고증이지. 그 열지 말라 한 거 열언 연애가 이름이 판도란가? 아니면 열지 말라고 한 애가 판도란가? 아니면 상자 이름이 그냥 판도란가?
연 것은 디펙트입니다. 오, 쉣. 구급 상자. 구상 클럭. 구상 클럭. 클럭 클럭. 연애가 판도라구만. 근데 왜 판도라의 상자임? 룬피 평형. 평형이 룬피를 부르고 룬피가 평형을 부른다. 첨탑의 순환 시험에 나온다. 공공공공. 터보 한 두 개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무공해야의 친환경 에너지 합하기를 드립니다. 에너지가 친환경이어도 디펙트는 환경에 안 좋을 것 같은데. 디펙트가 없어지는 것이 친환경이다. 합하기. 합하기 두 개 있으니까 이제 맨 밑에 두 장 다 있겠다. 헬로월드 꼴뱅이 실내. 아니 도박집 주고 전등 가져가 임마. 홀로그램 눈 할퀴기. 쟤 저거 눈인가? 눈을 왜 그렇게 떠? 축전기. 디펙트는 눈이 없나?
뭐야? 터보가 없었네. 내댁에 헬로월드 좀 꺼지라고 전해주시겠어요? 이건 좀 실수다. 그냥 냉기 냅뒀어야 했는데. 체력 너무 많이 깎였네. 아. 어차피 100에 105 잘 거면 큰 문제 없나? 이건 100에로 불피 안 된다. 재수가 그렇게 없는 게 아니면 산막은 잡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. 신성이 맨 밑에 있다. 첨탑 상식. 상식이라 시험에 안 나옵니다. 석재 달력이 할 일을 잃었군. 난 네 손님이 아니야. 헬로월드 나가. 내 댁에서 나가. 메아리 찾으러 간다.
어우, 헤드 답답해. 뒤져. 달팽이 전기구이. 이 디펙트가 과연 승리를 할까요? 디펙트에 디펙트 디펙트. 상방선에서 컷당하지 않을까. 해냈구나. 역시 디펙트 믿고 있었다고. 난 언제나 디펙트가 해낼 거란 걸 알고 있었어. 눈알키기 하나 더 할만한데. 아닌가? 별로 안 할만했나? 엘월드 죽었으면. 안녕하세요. 헬로월드 죽었으면.
안티 헬로월드. 세상이 반갑지 않다. 이기긴 이겼네. 승리의 비결? 디펙트가 강력하기 때문이죠. 죽어버리렴. 빔. 역시 게임 길어짐의 고소. JHJSSJ0215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. 초강력한 디펙트가 몇 번의 패배를 겪었을까? 백조는 물속에서 다리를 젓는다. 12번밖에 안 죽었네.